자, 안녕하세요.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뉴스장터가 오늘은 어제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오늘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김웅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김웅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비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이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한다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사들이 동조의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가 통과한 검경 수사 건 조정안 관련 법률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따라서 그동안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될수 있는 기틀을 만든 법률이었고,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안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날, 김웅 검사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왜 김웅 검사가 이 수사권 조정을 사기극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이에 동조의 댓글을 쓰는지 그 내용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웅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인데요. 지금 나이로는 50세가 이분이고요. 최근이 김웅 검사는 JTBC 드라마로 방영 중인 인기 에세이 검사 내전,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검사인데요. 김웅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대응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인사해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이 됐네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 좌천이 된것 같습니다. 김웅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김웅 검사입니다. 자, 김웅 검사는 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것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날 국회에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어서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이다. 아주 강렬한 어휘를 썼네요. 그리고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삼불법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웅 검사는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도 유명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김웅 검사의 이 책을 쓴 이후 방송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보도록 이런 책들을 하겠습니다. 두루 섭렵하시고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김 우리 검사가 검사 내전은 어떤 책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검사 같은데 내전에 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소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이야기인데 네. 예, 뭐 꼴찌 검사가 사고를 치면서 예, 또 인생을 배우고 네. 또 사람을 배운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장기 같은.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성장 네. 중입니다. 아, 저희는 근데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실제로 검사님을 뵙고 나서 더 모습이네요. 정말 강추하는 책이기도 한데 이거를 고르는 게 사실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검사 내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 뭐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쓴 구절 중에 네.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제가 책을 쓴 이유 같습니다. 네, 생활형 검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자. 문장. 네, 오늘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을 내가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김웅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찾아서 올린 거고요. 김웅 검사는 이 글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서민은 더 서럽고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혹시 정보경찰이 권력 확대의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내용이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논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개혁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말짱 사기이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느냐며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신용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검사는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한무치를 경탄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댕기질하듯이 바뀌는 기적같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이제 자기야 본인이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을 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사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웅 검사가 올린 내부망에 올린 사표의 변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알려주는 이유는 왜 이 김웅 검사가 사표를 냈는지 전문을 봄으로 인해서 이 여러분들이 이 검사의 사표의 진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문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하는 내용도 여기 있죠. 눈길을 끄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미에 적었습니다. 자, 어쨌든
김웅 검사의 사표 낸 것이 포탈에서 검색어 지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뉴스장터도 김웅 검사의 사표의 변이라고 할까요? 왜 사표를 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한 검사의 사표지만은 이 사표가 동조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아무튼 그 뉴스장터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영상을 전달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